정말 여러분 한결같이. 반갑습니다. 폭소 콤보의 초록이 인사 올리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자, 우리 정초록 선배입니다. 제가 20살 때 우리 정신적으로 닮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했어요. 자, 오늘 할 컨텐츠가 뭐냐면 네. 형님 노는 게 너무 재밌어요. 원래. 아, 그렇죠. 아주 골치 아픈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죠. 근데 저희가 까불다가 형님 형이 화를 낼 수가 있어요. 화낼 때까지 까불 거예요. 무서워. 근데 그때 저희가 더 화낼 거예요. 그런데 전문이야. 예. 네. 어. 야, 뭐 화내, 뭐 어쩔 건데. 그렇죠. 몇 개야? 자, 그러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부릉부릉. 나한테 100% 쫄아. 쫄 수밖에 없어. 덩치값 해줘. 가장 무서운 한기수 차이거든. 오. 뭐 지금은 내가 형이라고 하지만 형 답도 돼. 아, 예. 예. 자, 오늘 철이의 영목합니다. 어? 철이가 저도 가격도 아니에요. 재훈이처럼 똑같이. 그렇죠. 어? 저는 그때 이제 참다 이제 철이한테 화를 낼 거 아니에요. 그걸 받고 철이는 저한테 더 화를 낼 거예요. 그렇죠. 시킨 대로. 근데 알고 봤더니 걔 밥이었던 형인 줄 알았는데 어? 과거에 엄청 잘 나가던 어마무시한 일진 형이었던 거야. 깡패가 내 동창이야. 그 모습을 보고 철욱이는 어떻게 반응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가시죠. 부릉부릉. 아니, 까불 수 있죠? 아, 당연하지. 그걸 말이라고 해? 내 전문이야. 자, 보여줘요. 진짜 뭐 어떻게 아니, 진짜. 보여줄게. 야, 시간이 몇인데 지금. 장난 일로 와. 야, 못 잡아서. 선배 만났는데 지금 머리가 조금 쑤신데. 야, 머리를 누가 만져? 내 머리 의사 선생님밖에 못 만져. 아, 왜 이렇게 이게 지저분해? 애기를 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뭐 어쩔 건데? 애기랑 뽀뽀할 수 있어? 어쩔 거야. 왜 그래 만나자마자. 아니 그러니까 나 이제 말해주는 거야. 엄만 저랬네. 아이씨. 아니 머리 얼고. 아이씨. 몇 살이야? 아니 몇 살이야? 그니까 내 후배야 아니면 나랑 친구야 뭐야 내 동생이야 뭐야? 뭐 나 그냥 팔찌인데 뭐 말 놓고 이런 거 안 되는 거 내가 왜 형이라고 해? 아이 코 딱지를 이씨 콱 그냥 얼굴에다 딱지 쳐버릴랑께. 나이 대고 나한테 아무도 못 이겨. 나이 모르지 나무야. 아 알았어 미안해. 열받거든? 잠깐만. 아 미안해 잠깐만이 아니잖아. 아이 그만해. 형이 지금 늦은 거는 늦어서 그런 거지. 아이 뭘 늦어서. 아 이제 뒤져 있지 사람이 뭐 누는 건. 아 그럼 빨리 다녔어야지. 에이 형이라고 몇 번을 강조하는 거야. 몇 년생이야? 중간 먹어 87 아니야? 나도 87이야 이 새끼야. 넌 나 친구야. 아 잠깐만. 아 됐다. 다시 걷다 여기다 집에. 아 내 정신머리 진짜 심우중독 가가지고 뭐 들으러 갈 건데 신분증을 챙겨? 아 거기 간 김에 뭘 할 게 있어가지고 그래. 아, 신분증을 왜 챙기자고? 아 할 게 있어가지고 왜 그럼 잠깐 뭐하냐고! 그냥 가 내비 말만 따라서 그냥 가. 내비 안 찍는데요? 아 그니까 내비 그자 가라앉잖아! 아 예전에 형민이 형이 아 친구였어 원래 내가. 응. 아 족보가 꼬였다. 응. 어? 아 이거 친구 해야 된다. 응. 이랬는데 난 갑자기 나한테 말 안 걸더라고 순간부터. 친구 하시고 앞으로 반말해 주세요. 아, 기강이 바로 사야 돼. 잠깐만 내가 그랬어 내가! 아 이거는 뭐 형이라고 해! 수염 염색했어? 왜 수염이 갈색이야? 그 원래 태생이고. 아니 수염을 왜 안 깎는 거야? 연우한테 뽀뽀하지 마. 피부처럼 진짜 난 놀라는다. 가져와라. 차 좀 세울게. 차를 세우든지 다른 걸 세우든지 뭐 둘 중에 하나 해라. 딴 데다 세워. 아 여기 안에서 어때? 여기 불법인데 아래 세워야 될 거 아니야. 형 너무 덩치다. 딴 데 세우자. 너무 덩치다 여. 형. 아, 저 건달이야. 형. 그래. 아, 어, 하지 마. 딴 데 가자, 딴 데 가자. 아이. 어? 싸우자는 거야? 아니야, 너무 싸. 아, 이거 차 되는 데도 아닌데, 이거 뭐 하다고 계속 빵빵 거려, 이거. 에? 아, 이거 차 되는 데도 아닌데, 왜 계속 빵빵 거립니까, 예? 어? 얼마나 이게 형이 아니라? 근데 여기서 뭐 하냐? 어? 아니, 연락통화 하고 싶다고. 야, 씨. 어? 아니다. 내가 그냥 잘 지내고 있다, 그냥. 이 니가 생각한 그런 거 아니다. 이 오해한 거. 내가 빵빵 몇 번 했냐. 저 옛날 학창 시절에도 시발 양아치 짓고 잘 다니더니 지금도 이러고 다니는 거야? 어? 야, 그래서 내가 나한테 몇 살인데 뭐 괜찮지 그러고 있겠네.
나이다, 나이다. 나이라는 뜻이네? 야, 나는 그 정도 체력 시킨 건 아니었어요. 내가 시킨 것보다 선배가 좀 많이 까비긴 했어. 내리고. 뭐해? 인사해, 내 친구야. 아, 예, 안녕하세요. 예, 예. 예, 말씀 많이 들었어요. 아, 예, 예. 인사 똑바로 해. 안녕하십니까. 아, 친구? 예. 아, 네. 저 친구, 동생. 넌 나 친구야! 아, 예. 아, 반갑습니다. 야, 미안하다. 내가 네. 원래 하는 거 잘 안 하잖아. 아, 지금 그치, 그치. 기분 상한 일이 있어가지고. 아, 근데 너도 여기서 계속 길막하고 있으니까 내가. 아, 늦은 줄 알았으면 내가 몰랐으니까 그랬다, 내가. 야. 지금 기분이 너무 안 좋은 일이 있어. 미안하다. 아, 맞나, 맞나. 아. 금방 저기 민증 가져올 테니까 아. 너 오늘 내가 좀 이거 하나 뭐 해결하고 같이 술 한잔 마시자. 금방 갔다 그래, 올게. 그래, 그래, 그래. 너 이따 갔다 와도 되네. 아! 아이, 골치 아프네, 진짜. 형민이 형, 뭐, 네? 뭐 이창이세요? 예, 예, 동창입니다. 예. 형민 친구 아닙니까? 동생입니다. 동생입니다. 아, 동생이에요. 예. 아, 형민이 잘 몰라요, 혹시? 아니, 알아요. 착한 바보 형? 예? 착한 사람. 바보 형? 착한 사람, 바보 형요? 예. 와, 많이 좋아하셨나 보네. 예. 형민이 옛날 장난 아니었어요. 아, 저 원래 창호인데, 그 고령에 고등학교 때 전학 갔거든요. 그래갖고, 형님 처음 보고, 하, 그때 잘못 건드려갖고, 형님한테, 존나 처음 맞았다니까, 지금. 엄청 처음 맞았다. 예. 진짜, 그때 겁나 무서웠다니까. 애들 줄 받다 때리고, 경찰서 들랑달랑하고 난리 났다니까, 그때. 합의금만 집안채값 아마 한 들어갔을 길 아마. 지금도 고향 내려가면 후배들 막 눈도 못 마주친다니까. 그럼 왜 까불었어? 뭐야? 내가 뭘 까불고? 뭘 까불려고 한 아니네. 아니야, 까불 게 아니라 그냥. 저 개그맨 때도 그런 거 없었잖아. 상아, 아 미안하다. 진짜. 아 미안하다. 아, 왔나? 피가 풀려가지고 지금. 아. 아, 좀만 기다려. 내가 애들이랑 좀 오늘 좀 금방 끝내고. 근데 미안한데 오늘 집에 좀 약속이 있어가지고. 왜 또? 아까부터 약속해놓은 기라 오늘은 안 될 것 같고 내가 다음에 전화할게. 전화번호 안 왔지? 내가 전화할게. 전화할게요. 미안해. 뒤에 한 대라도 내 시간 낼게. 그냥 오해하지 말고. 그래, 갈게. 예. 뒤에 또 뵙겠습니다. 네, 뵙겠습니다. 예. 간다, 이나. 나 전화할게. 미안해, 내가 진짜. 알았다. 형 밥 사줄게. 가자. 네, 미안해. 아씨, 너무 미안한데, 뭐. 아이, 장난친 거지, 형한테. 너 아까 씨 뭐라고 했어? 진짜. 어? 뭐 친구라며, 이제. 아이, 친구였잖아요. 내가 소리 지르지 말라고 했지. 들어가. 아니 아까 짜증나게 하지 마. 누가 그랬어? 왜요? 네가 그랬어. 네가. 아, 저 안 했어요. 아 진짜 끝까지 거짓말이야. 승우야 너 빠져 있어. 아이.
들어와. 왜 와? 나 지금 나만 혼나 지금. 가 좀. 네가 뭐 네가 뭐라 해봐. 아, 친구가 좀 해. 알로 와. 친구가 하라고. 알로 오라고. 아 친구. 데리고 왔는데. 잘했어. 들고 있어봐. 예. 너들은 좀 짜자. 적당히 해야지 뭐. 전투사 했잖아요. 뭐야? 씨발? 미쳤어? 우리 효성 배우 어디 갔지? 아 씨 새끼가 야! 인사해. 우리 조효성 배우님한테. 아 진짜 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. 뭐야? 아, 아, 배우님이셨구나. 학교 안 겹쳐. 와 나 깜짝이야. 와 아, 나 식은땀 났어. 와 연기 너무 잘하시지. 어 나 깜짝 놀랐어 진짜. 아 되게 아, 개쪼네 진짜. 아, 개쪼네 이게. 야. 아, 나 싸우면 싸운단 마인드야. 아. 야. 예. 꼴배기 꺼져. 예? 꼴배기 싫으니까 꺼지라고. 아이 씨발 미쳤어. 미쳤어? 미쳤어. 딕션이 딕션이 10년 전이랑 똑같네. 아, 나 깜짝이야. 아, 나 죄송합니다. 야, 체육관 잡아. 지금 맞짝 들어가게. 아, 진짜 뭐 학 쳤냐? 한번 뭐라 해 주시지. 뭐 간다 해 할까? 아니다.